이 채널은 다음과 같은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제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다만의 60분의 1 메탈 스트러치한 육안남 카피키트 언박싱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 박스의 크기는 62, 48, 44로 일반 페이지 2개 사이즈입니다. 100분의 1 박스와 144분의 1 건담이 매우 작아 보이네요. 박스 포장이 타이트해서 리드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박스 아트는 다반스러운 모습이며 AB로 나누어집니다. 무게가 있는 편이라 꺼낼 때 3등근의 활용이 필요합니다. 박스 내부에 꽉 찬 수많은 런너들이 보이네요. 도색된 런너인 만큼 개별 포장과 고무줄로 흔들림을 최소화한 것 같습니다. 한동안 고무줄 걱정은 없을 듯 합니다. 런너를 살피기 전에 130여개의 런너를 확인하면서 런너를 교체 놓게 되면 스크래치나 도색이 묻힐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런너의 뒷면을 마주 보게 해야 합니다. 영상의 방법으로 검수를 하시면 최소한의 피해는 없을 겁니다. 클리어 파츠의 선명도는 괜찮지만 수축이나 스크래치가 보이네요. 외장 도색 파츠는 무관 마감으로 되어 있으며 이탈 파츠가 있으니 꼼꼼히 검수를 하셔야 합니다. 언더게이트는 부분적으로 적용되어 있어서 조립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듯 합니다. 대체로 도색과 마감 상태는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수해서 런너를 쌓아놓으면 다른 런너에 도색이 묻힐 수 있습니다. 앞에서의 팁과 같은 방법으로 검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제품 뉴스에서 몰드가 뭉개진 모습과 달리 조형이 또렷합니다. 다만 지느러미들이 조금씩 보이네요. 내부 프레임은 건메탈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품의 몰드와 같은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손톱보다 작은 부품이 많아 조립 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골드 색상이 물광이 나서 다소 차분한 느낌이 든다. 프레임도 메탈이 실버로 된 파츠헤드도 있습니다. 몰드가 없는 밋밋한 프레임의 파츠들도 달수 있네요. 참막한 노란색 라너는 동력선 위주로 사용됩니다. 발판의 그물 모양이 뭉개지지 않고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파츠가 이탈된 곳들이 많으니 확인 바랍니다. 더블유 계열은 기본 무장의 파츠들이 다수 보입니다. 코피트 내부에 실버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매장 파츠의 몰드 표현이 잘 나와있지만 작고 세밀한 곳은 몰드가 뭉개진 모습이 보입니다. 런너를 막 쌓아놓은 바람에 파츠에 스크래치가 생겼습니다. 주로 부피가 큰 파츠는 외부에 게이트가 적용된 모습을 보입니다. 큰 게이트가 없기에 파츠 이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은 구멍 파츠도 조형 불량이나 지느러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제품의 메인인 그라데이션으로 도색된 런너입니다. 그라데이션 도색이 전반적으로 대칭이 맞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전면이 아닌 뒷면에 그라데이션 도색이 되어 있는지 의문이 드네요. 내부에 많은 기포가 확인됩니다. 다만 빈 파츠는 기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빈 파츠도 한 개만 도색이 되어 의문이 듭니다.
연질의 파츠도 도색되어 있으며 움직여도 갈라지지 않지만 마찰로 도색이 벗겨질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스계열은 핀판 내 파츠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몰드나 패널 라인이 없는 파츠들도 보입니다. 동일한 구조를 반복해야 하는 게 두렵네요. 초의 한정은 근세 파츠가 두 개 부속됩니다. 핀판넬의 거치대 파츠로 메탈리 유광 마감으로 되어 있고 무게가 보통 런너의 두 배로 무겁습니다. 금속이 아니어도 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스탠드 받침대도 개별 포장되어 있고요. 각 파츠마다 데칼이 마킹되어 있습니다. 게이트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난간도 각 파츠마다 개별 포장과 데칼이 마킹되어 있습니다. 폴리캡도 다수 사용되는데 과연 무게를 버틸 수 있을지. 라이트 조명이 두 개가 들어가며 1/60 답게 사이즈가 큰 편입니다. LED와 각종 부속 자재들이 들어있는데요. 스프링, 나사 등 각 사이즈가 다르기에 검수는 필수입니다. 초의 한정은 핀 판넬이 6개가 추가되기에 추가 나사와 스프링 12개씩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LED는 몸통과 머리 부위로 2개가 부속되어 있습니다. 도색된 피규어 14종이 부속되어 있습니다.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 보입니다. 설명서도 런더수에 비례해서 상당히 두께가 두껍습니다. 설명의 그림도 큼직해서 조립하기에 편할 듯합니다. 역시나 데칼의 부착 정보가 없는 불친절함.